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저녁에 뭐 할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꽤 평점이 좋은 바가 있어서 한번 그쪽에 가서 타이완의 일요일 밤은 어떤지 한번 보고 술도 한잔 하고 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로 이제 10시거든요 근데도 되게 조용한 게 와, 오늘 지금 호스텔도 그렇고 어제는 사람 꽤 붐볐는데 오늘은 방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말 같은 때 이렇게 뭐 좀 타이베이나 그런 큰 도시 사람들이 주말 같은 때 이용해서 딱 밑에 좀 뭐 까오슝이나 이쪽 타이난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뭐 여행으로 잠깐 왔다, 주말 여행 같이 간단하게 왔다가 다시 일요일 저녁 되면 싹 올라가고 약간 그런 분들이 많나 봐요. 무튼 간에 지금은 일요일 밤을 좀 재밌게 보내러 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봤더니는 홍콩풍으로 꾸며져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안에도 보면 이렇게 좀 가려져 있고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구글 평점 2,000개가 넘는데 평점이 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밑에 보면 진로도 있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어째야 되나? 아, 아, 미안. Can I Today you want drink more sour or sweet? I like sour. Sour. Sorry. No. Do you want the feeling of alcohol is more heavy or light? Light. Yeah. Sour light. And if it's blacky, infused vodka, the test is okay. Yeah. Okay. And today is weekend, so our wait a moment. our minimum amount of consumption is 500. Yeah, okay. Minimum order. Yeah. Okay, thank you. Yeah, 谢谢.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기본 안주를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주셔서 중화권 분들이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 안쪽에는 보면 옛날 홍콩 영화 포스터? 오늘 타이타닉도 있네.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음악이 되게 홍콩 음악이 나오면서 영상도 약간 홍콩 영화 같은데 저쪽 화장실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옛날 카메라들도 필름 카메라랑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 위쪽에도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빈티지한 소품이랑 전체적으로 약간 홍콩 분위기를 잘 만들어져 있는 느낌. 일요일이라 그런가 손님분들은 많이 안 계시네. 근데 이 반 특이한 게 아까 주문할 때 보셨겠지만 정해진 메뉴나 메뉴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어떤 술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개인의 선택에 맞춰서 직접 그거에 알아서 맞춰서 바텐더 분이 그날그날에 따라 맞춰서 만들어주시는 그게 좀 특이한 하라고 하더라고요. 쉐쉐. 근데 그리고 맛보기 전에 향이 어떠냐면 향부터 해서 약간 심게 확 올라오는데 약간 자몽이랑 레몬에 약간 섞인 느낌? 딱 그 향처럼 자몽이랑 레몬이 살짝 섞인 맛이고 알코올이 별로 느껴지진 않는데 이게 드라이아이스 때문에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입술을 갖다 대면 이 거품이 입술에도 느껴져서 되게 그
식감이 좀 특이한 느낌. 술지고 되게 뭔가 계속 입술을 툭툭 쳐줘서 식감이 되게 재밌는 술인 것 같아요. 위에 베이스로 쓰시는 술들인 것 같은데 한번 보면 저쪽 끝에는 탈리스코, 뭐 싱글톤, 글렌리베, 그다음에 히비키 일본 위스키도 있고 맥켈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뭐 헤네시 뭐 그런 거 있는데 밖에는 우리나라 소주가 있는데 역시 안에는 우리나라 술 없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술집 가면은 보통 터키 소주를 쓰시는 것도 있던데 여기는 그런 건 없네요. 뭘 주셨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말을 안 해주셨고 옆에 테이블에 말한 거 들어보니까 진저? 생강 모르는 것 같던데 생강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생강 특유의 쓰면서 신맛 확 떡 느껴지는데 谢谢谢谢 Thank you. Yes. 아, 谢谢. 네, 방금 바에서 술을 한잔 하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분위기도 계속 홍콩 느낌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손님이 어느 정도 계시냐에 따라 약간 느낌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주로 술을 만드시는 바텐더 분께서는 따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분은 약간 뭐 샤이한 건지 따로 영어를 잘 못하셔서 그런 건지 말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는 여자분께서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걸 딱 아시니까 오히려 먼저 막 검색을 하셔갖고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되게 기분 좋게 술 마시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타이난에서 여행을 하시면서 좀 밤에 뭐 할 거 없나 생각하시는 분이나 찾아보시는 분이나 타이난의 밤을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바를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